학생의 꿈이 뉴에이지라고 해서 저도 한번 뉴에이지 곡을 처음 써봤습니다. 중간중간 틀리거나 뭔가 바로 음을 못 치는 이유가 바로 처음 써보는 곡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접근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일단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일단 미도 미도 계속 미도로 가자. 그리고 코드는 그럼 뭘로 할까? 아무래도 4 코드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베이스만 치고, 뭐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이러면 여기가 되게 머디해져서 뉴에이지 같은 느낌이 안날 거라는 거를 알고 제가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 그래서 5도를 넣어줬어요. 원래 베이스에서 가장 쉽게 꾸며줄 수 있는 음이 바로 5도입니다. 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음은 그 코드의 루트와 5도. 왜요? 그래서 그 다음 코드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A 마이너가 제일 좋을 것 같았어요. 똑같이 5도, 루트 5도. 이것만 해도 너무 좋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음악적으로 충분한 경험이 없는 그런 학생들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선생님이 왜 코드를 4도, 6도로 쳤을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저도 이런 코드를 바로 멜로디에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면 항상 C키로만 작곡을 했고요. 코드 작곡을. 그리고 그 C키의 코드를 조합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들의 코드 진행을 엄청 카피를 했어요. 코드 진행을 카피를 하려면 필요한 게 이어 트레이닝이에요. 음이 안 들리면 카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어 트레이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 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어 트레이닝 수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 트레이닝도 중요하고 피아노로 코드를 내가 빨리빨리 짚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1도로 해볼게요. 너무 평범해. 저는 이 느낌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너무 평범하고 동요 같고. 이것보다는 이게 약간 완전 이것처럼 너무 안정적이어서 뻔히 보이는 이 느낌보다는 이 느낌이 더 좋아요.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재능이자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능은 훈련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2로 하게 되면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좋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G로 갈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그 코드 진행에 많은 패턴 중에 하나가 D-7, D-, G7이고, 그 다음에 보통 E-7, A7이에요. 2, 5, 3, 6에요.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1, 2, 2, 5, 3, 6이에요. 이런 식으로 칠수 있겠죠. 그래서 화성악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유명한 곡들의 코드 진행이 어떤 게 쓰였는가를
배우는 거. 그 다음 그런 것들을 다 외워버리는 거. 그 다음 거기서 끝나면 또안 되고 꼭 따라와야 되는 게그 코드 진행들로 내가 곡을 써보는 거. 이게 수십 곡, 수백 곡이 쌓이면 저처럼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공부를 많이 했고요. 해야 되는 거는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느는데 더뎠어요. 요즘 애들은 뭐한 4, 5년이면 배울 거를 저는 거의 뭐한 15년,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과장하면 청동기 시대 때 컴퓨터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우리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이런 실용음악에서는 거의 석기 청동기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똑같습니다. 모든 게다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대로 하면 그런 꿈들을 이루는 걸 빨리 할수 있다, 효율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멜로디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뉴에이지가 멜로디적으로는 정말 단순해요. 뉴에이지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발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리듬적으로 단순하죠. 힙합보다. 피치적으로 단순해요. 재즈보다. 이거 설명을 원하신다면 일단 설명을 요청하기 전에 본인이 재즈 음악 하나 듣고 뉴에이지 음악 하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재즈도 뭐저 비밥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보다도 뉴에이지가 단순합니다. 멜로디가 그다음 코드 진행적으로도 단순합니다. 재즈보다 뉴에이지는 정말 어찌 보면 미니멀리즘의 미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악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적게 배우고도 내가 음악을 완성할 수 있다. 그 메리트가 아주 있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통 우리 일본 그 뉴에이지 뮤지션 까먹었네. 그리고 이루마 분이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려면, 그런 분처럼 되려면,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고, 그런,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란 건, 내가 앨범을 내야 되겠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본인 지금 앨범 냈어요? 안 냈죠? 그럼 언제 낼 거예요? 1년 후에? 1년 후에 보죠. 냈는지. 선생님, 1년 후에는 실력이 안될것 같아서요. 그러면 5년 후에? 5년 후에 보죠. 5년 후에 알람을 지금 맞춰놓고 달력에다가 설정해놓고 5년 후에 저랑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물론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학생 중에. 근데 안 내는 사람이 90%입니다. 왜? 결단력이 없어서. 제 그런 얘기들은 무수하게 많이 했고, 혹시 수업을 안 들었다라면 요청하시면 수업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내는 100가지 이유를 다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안 내고 활동을 안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활동하고 하다 보면 된다. 배우는 걸 오래 해야 될게 아니다. 대학 갈 필요가 있나요? 대학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뉴에이지 뮤지션 한다라고 하면 대학을 뭐하러 가냐고 대학 가는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당 차리는데 대학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너무 복잡해.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도 마찬가지야. 연기도 왜꼭 대학을 가야 돼? 응? 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내가 혼자서 잘 못하겠어.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대학을 가요, 보통. 근데 거기에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뭔가야, 항상. 대학을 가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서도 그 뭔가를 몰라서 대학 가서도 결국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때, 대학을 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한테 뭐가 필요한가요를 물어보고, 그리고 실제 그런 이루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뉴에이지 아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꾸든 간에 항상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경로로 성공을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 뭐이 대학이 활성화된 국가들은 다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집에서 일단 요리를 시작을 해봐야 되고, 일단 그 요리를 인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자그마한 가게를 만들어서 팔아보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왜꼭 대학이야? 왜꼭 대학이야? 자, 대학을 저는 대학 학생증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대학을 가서 저는 도움받은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음악 잘하는 데 도움을 받은 거는, 제가 음악으로 성공하는데 100의 능력이 필요하면 대학에서 한 20, 30 정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웠고, 안 배워도 되는 걸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제가 예를 들면 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전염병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 거랑 비슷한 거. 이런 건 보통 믿긴 하지. 그리고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음을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왜 하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거짓말 왜 하겠어? 안 걸리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뭐 막상 가보면 또 다르겠지. 사람들이 다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또 다른 거 그냥 만들어 볼까요? 도레미솔로 그냥 이렇게 이걸 멜로디로 만들어 볼게요. 너무 뉴에이지라고 하기엔 너무 전투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죠. 코드도 그냥 솔라파로 그냥 시작해 보겠어. 테마 하나가 완성됐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